시선이 집중된 대중문화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남자 배우죠. 알랭 델롱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어제 오후에 전해져서 국내의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델롱은 몇 년 전에 뇌졸중 진단을 받은 다음에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이 미남 배우의 대명사격인 이름이죠. 프랑스 배우 알랭 델롱이 이 프랑스 현지 시각 18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알랭 델롱의 새 자녀는요, 성명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빠진 건강과 사투를 벌이다 사망했다면서 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델롱은 지난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은 이후 쭉 투병 생활을 해왔는데요. 올해 초 이 델롱의 아들을 통해서 림프구 암 진단을 받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위해서 한때 스위스에 머물렀던 고인은요, 별세 당시에는 프랑스 파리 남부의 델롱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과거 활동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도 나왔지만요, 알랭 델롱 하면 대표작 역시 태양은 가득히죠. 여기에서 보여줬던 그의 아주 강렬한 모습이 트레이드마크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지난 세기 영화계를 풍미하는 독보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네, 알랭 델롱은 1960년에 출연한 태양은 가득히에서 신분 상승 욕망에 사로잡힌 가난한 청년 톰 리플리 역할을 맡아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당시 델롱은 태양보다도 강인한 눈빛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으며 뛰어난 외모와 함께 캐릭터에 꼭 맞는 연기로 전 세계 영화 팬을 사로잡았습니다. 자기가 한 거짓말을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심리, 이걸 가리키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도요, 알랭 델롱이 맡았던 배역 바로 리플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알랭 델롱은 이 작품의 성공을 계기로 이후 9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고 이 가운데 80여 편에서 주연을 맡을 정도로 세계적 스타로 떠올랐지만, 그렇다고 마냥 꽃미남 스타란 평가에 안주하는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알랭 델롱은 생전 나는 스타가 아니라 배우다, 사람들이 내가 아름다운 얼굴에 예쁜 소년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기 위해서 수년간 싸워왔다, 이렇게 수차례 인터뷰하면서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전 세계 명감독들의 러브콜도 계속돼 왔습니다. 태양은 외로워, 고독한 추적 등 전 세계 명감독들과 작업하면서 숱한 대표작을 낳았는데요.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탈리아 거장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은 알랭 델롱과 두 작품을 함께한 뒤 다른 배우를 써야 했다면 이 영화들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등롱이 출연한 영화는 내용이 난해한 경우에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티켓 파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영화 출연이 거의 없었고 2017년에는 공식적으로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면서도 영화의 중심인 할리우드 작품 출연이 거의 없는 건 과거 한 제작자가 영어를 배우라고 하자 계약을 파기하고 프랑스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영화 장면에 계속 나오게 지금 사진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알랭 델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라고 하죠. 여성이라고 하죠. 바로 독일의 배우인 로미 슈나이더의 모습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나라 대중문화계에도 이 알랭 델롱이라는 배우가 미친 영향 상당했죠. 네, 이 알랭 델롱이 미남 배우의 대명사로 여겨지면서 국내에서도 이 미남 배우들 이름 앞에는요, 꼭 한국의 알랭 델롱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을 정도인데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1960-70년대를 풍미한 미남 배우 신성일 씨입니다. 신 씨를 언급한 언론 기사 등에는요, 꼭 한국의 알랭 델롱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곤 했는데요. 델롱이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는 뭐 지금에 비해서 국내에서 해외 영화를 접할 통로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음에도 이 델롱의 인기와 영향력이 정말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당시 국내에서는요, 해외 명화를 방송해주는 이 TV 프로그램 주말의 명화 등에서 알랭 들롱 주연 작품이 상영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스타로서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알랭 들롱의 이 개인사를 보면 그야말로 굴곡이 많았습니다. 네, 알랭 들롱은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위탁 가정 등을 전전하며 평탄치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데요. 이런 환경의 영향으로 청소년기에 방황하면서 학교에서 7번 퇴학당하기도 했고요. 17살 때는 프랑스 해군에 입대해 베트남에서 근무했지만 차량 절도와 근무지 이탈 등으로 인해 군 교도소에 수감돼 불명예 전역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에서 나온 뒤에는 파리의 도매시장 잡부로 일하거나 카페 종업원, 비서 등 다양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던 중에 프랑스 감독 이브 알레그레의 눈에 띄어 여자가 다가올 때로 운명적인 영화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 작가 시오모 나나미는 이런 알랭 들롱의 개인사가 연기에 녹아있다고 말을 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연기할 때 매력이 살아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알랭 들롱은 이렇게 한 세기를 풍미하면서도요, 정작 이 유수 영화제와는 인연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의 3대 영화제로 꼽히죠. 또 자국인 프랑스의 대표적인 영화제인데 이 깐느 영화제에서도 현역을 은퇴한 뒤에야 수상했습니다. 네, 들롱은 지난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공로상격인 명예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공개석상에 등장한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출연했던 영화들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7번이나 수상에 실패했던 들롱은 2017년 영화계를 공식 은퇴하고 2년 뒤에야 첫 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당시 10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지자 고인은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오직 내 배우 경력뿐이라며 요즘은 경력의 끝을 넘어서 인생의 끝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진다. 마치 사후에 받을 상을 살아있을 때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랭 들롱은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중단했고요. 뇌졸중 투병에 집중해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병세가 더 심각해지면 안락사를 하겠다, 이런 들롱의 결심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알랭 들롱의 아들은요, 2년 전, 그러니까 2022년 프랑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요, 아버지가 향후 건강이 더 나빠질 경우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들롱은 이 뇌졸중 수술을 받은 뒤에 안락사가 불법인 프랑스를 떠나서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스위스에서 한동안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들롱 본인은 안락사에 찬성하는 이유로 사람은 병원을 거치지 않고 평화롭게 떠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이 알랭 들롱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이 프랑스 내에서 안락사 논쟁이 촉발하는 계기가 됐고요. 다각도로 진행된 논의를 통해서 프랑스는 올해 이 치료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맞는 이 조력 사망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랭 들롱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니까 프랑스 안팎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인이 생을 마감한 자택 앞에는 이웃과 팬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많은 팬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엔 경찰 10여 명이 배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인과 가까웠던 동료들의 추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원로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는 알랭 들롱이 그 무엇도 누구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을 남겼다고 애도했고요. 이 마크롱 대통령은 SNS에 들롱이 젊은 시절 프랑스 파리 개선문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프랑스의 기념비적 존재이며 그의 잊을 수 없는 얼굴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고 전 세계를 꿈을 꾸게 했다고 추모했습니다. 뭐 세기의 미남, 이 별명을 거의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인물이죠. 바로 프랑스의 배우인 알랭 들롱인데요. 어제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많은 팬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아마 우리가 책 받침 연예인이라고 그러죠. 아마 이 알랭 들롱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받침에 사진이 있으면서 굉장히 그게 인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를 어떤 풍미했던 한 인물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세상을 떠나가면서 또 새로운 있던 인물들의 새로운 문화적인 창조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참 시간을 어떻게 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랭 들롱, 뭐 얼굴은 잘 몰라도 이름은 너무나도 유명했던 배우죠. 세기의 미남이었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가서 영면하셨으니 또 고이 잠드시기 바랍니다.